안녕하세요. 한국경제 임낙근입니다. 오늘도 유명 인사를 모셨습니다. 국대급 애널리스트에서 최근에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분이시죠. 오늘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예. 돈의 역사. 투가 나왔죠.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관심들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순항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는 7가지 주제.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든가 전염병, 기후변화와 같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꿨던 중요한 핵심적인 여러 요인들을 테마별로 한번 분류해서 특히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라든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정쟁,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좀 찾아보자. 이러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슈를 7가지 꼽으셨어요.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단 뭐 제일 큰게 신뢰죠. 나라들이 신뢰를 획득한 나라와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 나라들이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더 나가서 그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나라가 있는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쟁, 경쟁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 전쟁에 졌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운 없이 기후변화가 갑자기 안 좋은 방향으로 옛날 농업국가, 농업이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세상에 갑자기 기온이 한 2도씩 한 10년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진짜 뭐 끔찍한 이야기죠. 큰일 그죠? 예, 큰일 났네. 나는 거죠.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벌어질 때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더 나가서 전염병이 그때 또 묵시록의 일곱 군주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전염병 전쟁이 같이 보통 오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곤궁해질 때 몸의 이 저항력들이 약해질 때 갑자기 새로운 전염병이 찾아오면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의 여건이나 또는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당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그 소득 계층별로 이 병에 영향이 달라지는 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아,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당장 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미국 인종별 사망률이 다릅니다. 꼭 흑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인종이냐,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쪽에 사망자가 아주 많이 나온다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뭐 이렇게 그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망률들은 전 세계 사망률들은 대략 보면 한 100분 감염되시면 한분 정도 지금 돌아가시는 걸로 나오는데 미국 흑인들은 왜 미국 평균보다 숫자가 훨씬 높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일이 무서운 거죠. 결국 사회 계층별로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또 다르게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역사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부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 이제 그 다음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융위기. 야, 이걸 뭐 성공적으로 격퇴해내고 성공한 나라라 하더라도 통화의 안정을 찾아오고 또 금융기관에 신뢰를 가져오는데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게 또 너무 지나친 성공이 독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 종종 그렇죠.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무역 분쟁의 경쟁 같은 요인들도 속에서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그 이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들의 과정에서 왜 지금 터졌나? 사실 뭐 중국이 미국 경제 GDP로 따지면 한 3분의 2까지 올라오게 된 거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강조됐던 요인인데 왜 굳이 2018년에 그렇게 무역 분쟁 이슈가 터지고 또 중국은 왜 그렇게 대응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두 나라가 성장의 배경이랄까 갈등의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뭐 글이나 이런 걸 짧게 짧게 쓰거나 인터뷰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백그라운드들을 한번 이번 책이라는 걸 통해서 풀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7가지 이슈 중에 가장 좀 궁금했던 게 전염병이 경제에 미쳤던 영향, 그다음에 그냥 역사에 미쳤던 영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도 예. 있고. 역설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슬픈 이야기합니다. 네. 역사는 근데 사실은 좀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역사잖아요. 네. 우리가 성군,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또는 뭐 당태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비극은 많았고 또 그런 비극들이 닥치게 되고 더 많은 비극이 생기는 시절에 예전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랐던 게 어떻게 보면 전통사회에서의 어려움들이잖아요. 네.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굉장히 두꺼운 경제 교과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꺼운 경제 교과서에 담겨 있는 여러 경제 정책들의 함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냥 역사를 보면서 아유 쟤들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옛날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대응 방법이 잘 없었다라는 걸 전제해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바로 이제 흑사병 때 1350년경 이제 유럽을 덮쳤어요. 흑사병이 어디서 왔냐면 몽고군이 가져왔죠. 그래서 흑해가 있습니다. 블랙시라고 해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얕은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약 한 15,000년에서 13,000년 전 사이에 거기가 사람이 살고 있었던 민물호수였습니다. 그 민물호수 지역에 갑자기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눈이 녹은 거죠.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중해의 바다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보스포러스의 해협을 넘어서 지중해에 넘쳐 흐르던 그 많은 물들이 흑해로. 드디어 흑해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노아의 방주의 기원이 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탄생설화나 수많은 여러 나라 민족들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홍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흑해로 변한 어마어마한 비극이 발생했을 겁니다. 아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홍수로 돌아가셨을 텐데 그 결과 물이 얕고 그 바다 밑에는 숲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시커멓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해입니다. 아, 그래서 흑해군요. 예, 그런 만큼 또 좋은 점이 네. 그 무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바다. 그 주변에 있는 약간 더 높은 고지대 주변으로 해서 사람 여러 민족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사하고 있는 여러 상인들을 약탈하기 위해 몽고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성, 타라라는 성이 잘 함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 영내에서 죽은 시체를 공성기로 던진 겁니다. 성 안으로. 정말 몽고군 잔인해요. 근데 몽고군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서 자꾸 죽어가는데 근데 몽고군들은 건장하고 또 약탈로 굉장히 영양 섭취도 좋고 또 20, 30대 남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몽고군의 약탈을 피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성으로 피해가 있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식수가 부족한 상황인 열악한 환경인 성내에 시체를 던졌다라는 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불과 딱 5년 만에 흑해에서 런던까지. 5년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그 옛날에. 예, 그래서 그 역사책을 여러, 그 특히 논문들을 보면 언제 그 흑사병이 번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물결처럼 보이는 파동이 나옵니다. 한 1년이 딱 지났을 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든가 그리스가 이미 다 지옥으로 변하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베네치아라든가 제노바라 같은 이탈리아의 전성기를 달리던 아름다운 그 무역도시들이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데카메론이라는 그런 소설이 나오고 그러죠. 그렇게 되다가 불과 1년이 지나면 이제 프랑스까지 그 다음 영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되는데 그 가장 통계가 잘 남아있는 나라가 섬나라인 잉글랜드. 그때 흑사병이 번질 때 인구가 500만이었다고 합니다. 단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흑사병이 한 번 오고 만 게 아니고요. 이것도 변종이 있었거든요. 아, 변종이. 네, 그래서 한 10년 주기로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서 1400년대 초반 정도가 됐을 때는 인구가 200만으로 줍니다. 500만에서 200만으로. 200만. 예,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돼요. 와, 아, 예, 오히려. 끔찍한 이야기가 제가 아까 그래서 끔찍한 이야기를 한 게 왜냐면 생산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네. 취약계층들, 흔히들 저희가 이야기하는 아이와 어른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아. 순식간에 이런 일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나라 인구가 거의 5분의 2 정도로 줄어들게 되니까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는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40%로 줄었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전부 다 상속을 많이 받게 되고요. 더 비옥한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게 그 뒤에 르네상스로 이어집니다. 르네상스. 그러고 보니까 네. 1400년대가 르네상스 시대죠. 1918년 스페인 독감도 또 비슷합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역사 공부를 하고 여러 학자들한테 여쭤보니까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그 독감이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서 시작된 독감이었어요. 시카고에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튼 미국에서 시작됐으니까 미국에 많은 사망자가 나왔죠. 그리고 또 그때가 세계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했다가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젊은 청년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회에. 예, 당연히 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자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집니다.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잖아요.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문을 닫습니다. 이민의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이민이 들어오던 이민의 나라 미국에 스페인 독감 유행이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민자의 수가 3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전쟁터에 간 군인들과 그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해외에서 인구 유입도 중단시켰죠. 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임금이 오릅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 예, 일손이 부족해지고 더 나가서 해외에서 유입되던 젊고 팔팔한 노동력들이 유입되지 않게 되니까 사회가 닫힌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도 노조의 협상력도 강해지는 면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면에서 좋아졌죠. 그러나 이제 대신 기업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어떤 일을 하겠어요? 예, 인건비가 올라가면 비싼 인건비를 대체할 기계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겠죠. 예, 그게 바로 포드주의입니다. 아, 예, 포드가 거기서 또 예,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방식. 그게 바로 포디즘이고 실제로 이제 그 아이디어와 포드의 생산 방식들은 사실은 1910년대 세계 1차 대전 중에 이미 개발은 돼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혁신 그리고 그 유명한 포드의 1당 5달러 그때 하루에 미국 근로자들 1당이 2달러였는데 혼자 5달러를 부르면서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노동의 규율이 잡힌 근로자들을 예, 뽑아서 대량 생산의 기재를 물론 이제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근로자들의 그 어려움을 묘사한 찰리 채플린의 로봇도 기억납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들이 바뀌게 되는 요인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생겨서 그게 결국 대량 생산과 공급 과잉으로가 1929년 대공황을 일으키게 되는 먼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 다 이어져 있네요. 아 근데 뭐 100% 이거라고 주장할 수 없고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데 아니지만, 예. 저희들이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제일 재밌는 게 어떤 건지 제가 포인트 하나만 일러드리면 전혀 상관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그 밑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뭐 제 책도 좋지만 사실은 제 책의 각 장 뒤에 제가 정말 이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됐던 재밌는 책들을 추천을 많이 해놨으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보면은 코로나19가 지금 여전히 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교훈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지겠죠. 일단 교훈을 얻지 못하신 분들은 즉각적인 행동 있잖아요. 그 저항감, 거부감. 그리고 우리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좀 점점 듣는 게 한국 관광객들이나 한국 분들이 유럽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중국인으로 오해받거나 네. 오인받아서 공격당하거나 또 욕설을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SNS상에 가끔 올라올 때마다 우리 그걸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니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방역을 잘한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좀 즉각적인 면이 어떨 때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 다 친오 이래버리면서 중국 사람이다. 아시안들은 다 더러워. 너 개고기 먹는 민족이지. 박쥐 먹는 민족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혐오로 가게 되면 사실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어두워지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민의 문이 닫히고 또 사람들의 교류가 닫히는 순간 혁신이 지체될 가능성이 그죠 우리 당연한 그렇죠. 이야기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인 게 일단 특히 근데 선진국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사다리가 걷어 차이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이승만 대통령 때나 또는 박정희 대통령 장면 정부 시절에 수출 입국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야 되고 뭔가를 갖다가 수출해서 먹고 살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기술인데 기술. 그 기술자를 어디서 우리가 모셔왔어요? 제일교포들 그렇죠. 또는 재미교포들 또는 우리를 원조해주는 나라들한테 가서 부탁해서 모셔오고 또 없는 자본은 차관받았죠. 그뿐 아니라 우리 또 연수생들 보내고 자유무역지대 만들어서 기술자들 한국에 제발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집도 만들어주고 했죠. 자,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이동이 전제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하우는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문이 닫히는 거죠. 그리고 돈 나서 선진국들은 또 어떠냐면 옛날 이민은 돈 없고 젊은 남자들 위주의 이민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행동력 있게 먼저 그 뛰어가서 혈혈단신 우리 옛날 세탁소부터 네.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던 시절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거기에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요즘 이민은 어때요? 선진국들이 야가졌잖아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학벌 좋은 사람들, 집안 좋은 사람들 계좌에 예금 얼마 있어? 이거 다 확인하고 봤죠. 골라서. 네, 그러기 때문에 선진국들 입장에서도 이민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기술 이민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경제가 성장하는 요인이 생기는 것인데, 만일 이게 이제 바이든 뭐 대통령 시기에 또는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벌써 3차 창궐하며 다시 락다운 들어갔는데 그 이후 성공적인 어떤 방역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도 크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즉 이번 일들을 본보기 삼아서 야, 우리 이제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투자 많이 하자.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많이 이번에 고생하셨으니 이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 그리고 이분들의 생존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쓰자.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게 아니라 문을 닫아 걸고 파퓰리스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저건 전부 외국인 때문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그 테러 사건들. 네. 세상에 거기서 그런 어떤 증오범죄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이제 레이시즘, 저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참 많이 들고. 아무튼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런 반발이 나오는 시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지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 지금이야말로 정말 전염병도 참 중요하고 백신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정말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그렇죠.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관심이 있었죠. 맞습니다.